자, 우리 황강희 씨가 예.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15 MBC 방송연예 대상 뮤직 토크쇼 부문 여자 신인상. 자, 그 주인공은 바로 자, 그 수상자는요? 예. 라디오스타 마이리틀 텔레비전의 박나래 씨 축하드립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네, 아, 박나래. 박나래 씨 축하합니다. 네, 박나래 씨는 올 한 해 몸을 사리지 않는 개그를 선보이며 2015년을 빛낸 대세 개그 우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예. 오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예. 예, 아, 상을 받으러 나오는 박나래 씨입니다. 아, 올해 정말 대단했고 내년이 또 기대가 되는 우리 박나래야. 네. 자, 여자 신인상입니다. 예. 박나래야. 뮤직 토크쇼 부문 여자 신인상. 자, 수상 소감을 좀 들어보죠. 정말 오늘 의상 말이죠. 육감적이고요. 예. 역시 개그계 밤의 여왕다운 그런 의상입니다. 예. 얘기 듣죠. 얘기 듣죠. 네. 네. 영혼까지 끌어모았어요. 네. 사실 제가 상이랑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. 받아본 상이라고 술상밖에 없는데 제가 MBC에서 상을 받네요. 먼저 집에 계시는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동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하고요. 또 박성재 감독님, 김석현 감독님 감사하고 또 저희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어떻게 생각 너무 안 난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를 죄송합니다. 아, 박나래 씨. 예. 그 저기요, 박성재 감독하고 김석현 감독은 TVN 감독 아닌가요? 제가 코빅 녹화를 하다 오다 보니까 아, 예. 그거 얘기하기로 했거든요. 죄송합니다. 저도 어쩔 수 없는 을인가 봐요. 네. 네. 정말 감사하고요. 저는 MBC에다 뼈를 묻으려고요. 너무나 감사하고 예. 제가 사실 10년 만에 방송을 이란 걸 해봤어요. 근데 사람이란 누구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조금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요. 올라가더라도 항상 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